안녕하세요. 날쌩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예요. 아, 네. 오늘은 이렇게 생방송에서 인사를 하게 되네요. 아니죠. 이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보실 테지만 생방송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방송에서 이런 눈쟁전자 컨텐츠를 자주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샌가부터 생방송을 잘 안 하기 시작했죠. 녹화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영상 품질은 좀 더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건 우리 편집자님이 잘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진행할 컨텐츠는 사무실 이사를 했는데 편집자님 컴퓨터는 원래 있던 거에다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넣었고 제 컴퓨터도 조립해서 잘 넣었어요. 근데 컴퓨터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컴퓨터 한 대가 어디에 쓸 거냐면 렌더링 컴퓨터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전에 올렸던 NAS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렸었어요. 제가 그 NA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른 컴퓨터에서도 바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 보는데도 끊김없이 바로바로 로딩이 잘 되죠? 이거를 NAS에 올려두고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컴퓨터 두 대를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가 NAS를 방송 컴퓨터에 미디어 인코더 렌더 팜을 하고 게임컴에서는 편집만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무실에서도 그런 비슷하게 구성을 할 건데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제 컴퓨터는 한 대 있잖아요. 그리고 편집자님 컴퓨터도 한 대고 두 개는 편집 작업을 하는 컴퓨터가 될 거고 나머지 컴퓨터 한 대 렌더링만 하는 그 컴퓨터가 하나 필요해서 부품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NordVPN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NordVPN은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60개국에 5,500개 이상의 서버를 가지고 있고요.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등 여러 운영체제에서 아주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정 하나로 6개의 기기에서 동시 접속까지 가능하고요. 각종 여러가지 기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있는 링크로 가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핵심인 CPU. CPU는 라이젠 3900X예요. 이전에 제가 방송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CPU죠? 네, 렌더링 머신으로 사용하기 딱이에요. 12코어 24스레드 CPU고 뭐 나머지 특이사항은 없어요. 뭐 PCI Express 4.0 지원하고 등등 뭐 여러가지 아시죠? 그리고 메인보드는 ASUS의 TUF X570 플러스입니다. 지금 X570 가성비 탑이죠? X570 중에서는 전원부도 가격은 진짜 저렴하진 않죠. 막 최저가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지금 27만원? 26만원 정도 하나? 20만원 후반대일 거예요. 중후반대인데 메인보드 전원부가 이제 타사들 막 30-40만원대 보드랑 전원부가 막 삐까뜨는 약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딱 좋아요. 3900X, 3950X 이 두 개 CPU가 전원부를 조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원부가 괜찮은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저렴한 축에 들어가 있는 메인보드예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이 메인보드 가리사 말고 ASUS 메인보드 X370, X470 때는 진짜 깔끔까였죠. 네, X370, X470은 보드가 별로였어요. 보드들이 가성비가 다 별로였습니다. 제가 X370 크로스에어도 지금 집에 있습니다. 라이젠 1세대 때 이제 최상급 보드였는데 이제 X570에서는 ASUS가 정신을 차리고 하위 라인업부터 상위 라인업까지 정말 라인업을 탄탄하게 구축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메인으로 밀지 않았던 터프하고 스트릭스 시리즈를 엄청나게 강화를 시켜가지고 전원부도 탄탄하고 이제 구성들도 꽤 탄탄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X570 보드는 ASUS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괜찮다고 생각해요. 국내가가 좀 높은 건 조금 되긴 해요. 네, 원래 SRP에 비해서. 아시겠죠? 네, 아무튼 램은 게일의 슈퍼루스 이거 저번에도 사용했던 거 아닌가? 이거 저번에 편집자님 컴퓨터에도 사용했던 램이죠? 3200에 이거는 CL16짜리입니다. 그냥 적당한 수율을 가진 제품이에요. 8기가짜리 2개고 용량 32기가 하면 좋겠지만 이 램도 같이 지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대여입니다. 아무튼 이 램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램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은 편집자님 컴퓨터 조립했던 영상 가보시면 될 거예요. 편집자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주러 나왔습니다. 램을 장착을 해줄게요. 생각보다 간지나는데 ASUS 아우라 싱크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램의 LED 보시면 지스케일 트라이던트 그거하고 색상이 똑같아요. 느낌이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카입니다. 1660 슈퍼 터프. 아, 요즘 1660 슈퍼 굉장히 잘 나가요. 1660 슈퍼가 이제 슈퍼 라인업들 중에서 가성비가 저는 정말 탑급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인데 국내가가 조금 비싸요. 원래라면 이제 1660에 비해서 MSRP 기준으로는 10달러밖에 안 비싼데 국내가가 지금 3만원인가 아마 더 비쌀 거예요. 3만원인가 4만원인가. 그러니까 1660하고 비례해서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비싸야 정상인 제품인데 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왜 비싸겠습니까? 물량이 없거나 아니면 많이 팔리니까 아니겠죠. 아무튼 원래 가격으로 들어오면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지금 구매하셔도 가성비가 절대 떨어지는 제품이 아니에요. 저는 1660 슈퍼 100만원 초반 언저리에서 견적 맞추시는 분들한테 진짜 강추예요. 렌더링 파면은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작업에서는 제가 저번에 2060을 썼을 때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2070 정도는 장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써야죠. 네. 그리고 쿨러는 흔히 농협이라고 부르죠. 왜 농협이기는 씁니까? NH-D15 공랭 끝판왕 제품입니다. 이거 블랙 버전도 나왔고 저희 집에 블랙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그걸로 조립할까? 그건 다른 건데 나중에 쓰고 집에 이거 녹토화가 지금 3개가 있어요.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좀 소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SSD는 860 EVO 250GB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다른 거 스펙에 비해서 SSD가 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굳이 M.2 NVMe를 쓸 일이 있을까 랜덤함에서 싶기 때문에 일단 그냥 박아두고 나중에 사용하다가 좀 SSD에서 병목이 걸리는 느낌이 든다 싶으면 그때 M.2 NVMe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집에 남는 게 없어요. 파워는 제가 원래 게이밍 컴퓨터에 사용을 했던 시소닉 프라임 1000W 티타늄 제품입니다. 요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끝판왕이에요. 이 컴퓨터에 넣기에는 솔직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제품이지만 뭐다? 남아서 넣는다. 그리고 케이스는 판텍스의 N2 프로M. 요거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컨텐츠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가장 많이 보셨을 영상은 아마 재원님 메인 컴퓨터 바꾸는 영상에 들어갔던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120만 구독자 우리 김재원님 컴퓨터 부품이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 판테스 N2 프로 MTG 케이스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요.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판텍스 시리즈 중에서 그냥 베이스가 되는 제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프로 MTG 우리 오버시스템 사장님이 굉장히 추천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부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조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조립하기 전엔 당연히 오버시스템 장패드를 꺼내줘야겠죠. 제가 마우스패드로 쓰는 거는 여거는 저기 손님용 컴퓨터에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 사용하는 거는 조립안돼 쓰고 있어요. 조립안 정말 좋습니다. 아, 이 마우스패드 얻고 싶다면 오버시스템에서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서비스로 여러 장 아마 넣어주실 거예요. 가장 먼저 메인보드 준비하기 전에 장갑부터 장착해야죠. 메인보드는 스펙 패널은 따로 장착해줘야 되네요. 백 패널 빼주고 SATA SSD 있을 거니까 SATA 케이블 그리고 M.2 나사는 필요 없고 나머지도 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프로 MTG에 들어가나? NH-D15가 검색 좀 해주세요. 녹토화가 몇이죠? 165? 165일 텐데 프로 MTG가 165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94까지 넣을 수 있다고요? 야 194면 NH-D15 두 개 집어넣어도 되겠는데? 역시 프로 MTG 공랭 쿨러는 솔직히 뭐 걸리는 게 없구만. 호환성 갑이네요 공랭 쿨러한테는. 194면 역시 프로 MTG 어 좀 다른데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 터프 에디션이네. 슈퍼로스 터프 에디션이네요. 이거 왜 여기는 안 적혀 있냐? 아 그래서 같이 준 거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터프 게이밍. 여기 라이젠은 오른쪽 이렇게 눕혔을 때 라이젠이 정면으로 보이게 넣으시면 돼요. 화살표가 있긴 한데 진짜 개조금만 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텔하고 화살표 방향은 똑같은데 라이젠의 소켓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좌상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처리 끝났죠? 이거 케이스에 넣어야 돼요. 이제 판텍스가 정말 좋은데 뺄 때는 정말 힘듭니다. 두 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박스가. 분명히 프로 MTG인데 M 사이즈가 아니에요. 커요. 그 아까 전에 공랭 쿨러 사이즈가 194까지 들어간다는 이유가 여기 통이 정말 커요. 여기 사이즈는 생각보다 아담해요. 당연히 조립할 때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IO 패널 장착하고요. IO 패널 위아래 잘 보세요. 어느 쪽으로 꽂든 들어가기 때문에 위아래 잘 보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판을 열어야 돼요. 기판을 왜 열어야 되냐면
나사를 빼야 되거든요. 하드케이지 안에 들어있고요. 하드케이지는 역시 똑딱 방식이죠. 아주 좋아요. 선정리 공간은 네, 말 안 해도 돼요. 손가락 두 마디가 들어가네 이쪽에. 여기가 손가락 한 마디 들어가고. 후면 케이블 조심하세요. 후면 펜 케이블. 중간에 끼면 나중에 조립하고 나서 다시 빼는 거 정말 힘듭니다. 이 상태로 아까 전에 액세서리 박스에서 나사를 꺼내줍니다. 됐습니다. 쿨러부터 장착합시다. 암드 브라켓이랑 나머지 이거 AM4 사이즈 소켓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9버전이라서 이게 신버전 녹투화가 아니거든요. 9버전이거든요. 옛날 거. 이거 브라켓이 요즘 브라켓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옛날 거 그 뭐죠? 불조저 때 그 소켓인 것 같은데 이게 9버전도 아마 신청하면 줬었나? 그럴 거예요. 녹엽을 블랙을 들고 올게요. 더워. 여기서 촬영하니까 더우니까 창문 좀 열게요. 진짜 덥다. A few moments later. 이거 녹화 날아간 거 아니지? 아! 녹화 파일 날아갔다. 창문을 열면서 그 창문 모서리가 컴퓨터 본체를 퍽 하고 쳤어요. 그래서 컴퓨터 꺼졌어요. 그래서 네, 녹화 들고 왔습니다. NHD15 블랙 버전 들고 왔습니다. 이게 9버전 같은 경우는 부속품 통이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신버전부터는 이게 한 통이에요. 이 블랙 버전만 이런 게 아니라 그 색깔 있는 버전도 제가 신형을 갈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사통이 통짜입니다. 올 블랙입니다. 방열판까지 전부 블랙이에요. 블랙 버전은. 그래서 간지가 오져요. 꽉 조인 다음에 이제 쿨러를 장착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NHD15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튜닝램이랑 간섭이 일어나면 이쪽 팬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딱 165에 맞게 돼 있는 케이스를 사용을 한다면 이쪽 팬을 보통 빼고 사용을 하죠. 램 간섭 때문에. 그리고 농협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팬 두 개 하나로 꼽이는 거. 요거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고급 메인보드 사용하시면 CPU 팬하고 그 옆에 보조 팬 꼽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가형 보드에는 아마 CPU 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는 저 Y자 케이블을 쓰셔야 된다는 거. 펜텍스 로고요. 떨어졌어요. 펜텍스 로고 이거 어디다 붙여요? 아까 전에 여기 떨어져가지고 여기 붙여있던데. 파인 쪽에 홈이 있다고요? 어디? 아 이거 여기 붙어있는지도 몰랐다. 이건 극혐이네요. 이거 왜 이렇게 잘 떨어지냐? 지금은 이제 글카가 조그맣네요. 엄청 조그맣네. 아 프로 MTG 단점이 있네. 아 이거 저번에 조립하면서 단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안 파여있네. 안 들어가요. 이거 그냥 이거 쓸게요. 초점이 머리에 잡혀있다고요? 내 머리가 보고 싶은가 보지 카메라가. 어! 아씨 빼야 돼. 나사 조심하세요. 글카 사이로 들어갑니다. 파워는 장착하기 전에 모듈러니까 필요한 케이블들 잘 꽂아야겠죠? 됐어요. 판텍스가 자주 쓰는 분리식이 아니고 통짜식이네요. 오케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타 써야 되는 곳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랑 요거. 요건 케이스 쪽에 장착하는 거고 요게 SSD. 넓긴 한데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이게 농협이 달려있으니까 한숨이 나온다. 야 이거 케이블 장착 다 하고 농협을 장착할 거 그랬나? 아 이거 빼고 합시다. 위에 수냉쿨러 장착하는 브라켓이 있거든요. 이거 장착하면 윗공간이 엄청 넓어지는데? 뭐야 이거 왜 안 빠져? 이거 왜 안 빠져? 뭐야? 부드럽게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빠지죠? 옷이 엄청 꽉 조여 있어요. 오! 이렇게 빼면 위에 공간이 아까보다는 엄청나게 넉넉해졌죠? 손이 아까보다는 잘 들어가요. 글카는 밑으로 되는 케이스였구만. 이게 여기 밑에 군형이 있어요. 밑으로 되는 케이스가 뭐다? 고급이다. 특히 슬리빙 케이블 했을 때 밑으로 하면 이쁘긴 해요. 엄청. 연결 다 했어요.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됐습니다. 깔끔하죠? 여러분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거 비닐은 지금 안 먹힐 거예요. 어차피 제가 회사에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들고 가다가 기스 나면 안 되잖아요. 오씨 펜 소리 뭐야. 아 처음에 풀로드 돌구나.
그 암드 보드들이 처음에 플러드 안 도는 보드들을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써봤던 모든 AMD 보드가 전부 다 시작할 때 완전 플러드 도는 것 같아요. 팬이 그 인텔 보드도 플러드 도는 보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부분은 적당히 도는데 X570 보드, B450 보드 써봤던 것들은 다 막 으악 돌아요 처음에. 물론 이제 컴퓨터 처음 켰을 때 플러드 도는 거는 팬 청소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는 좋아요. 컴퓨터에는 플러드 도는 게 좋은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저렇게 플러드 돌면 거슬리거든 굉장히. 블럭은 40배수? 평균 40배수 정도 나오네요. 7022점. 그리고 CPU 온도는 66도 최고. 넉넉하죠? CCD 온도도 나오네. 예전에 CCD 온도도 나왔었나? 전원부는 온도 센서가 없나 본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정말 많아요. 해외 자료부터 시작해서 국내 자료들, 이 보드 말고도 다른 X570 보드들 전원부 온도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더 테스트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애초에 전원부에 문제가 있었으면 스로틀링이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일단 요 세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했던 노르드 VPN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인터넷 생활엔 아주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요. 아래에 링크에서 가입을 하신다면 첫 달은 무료에 3년간 70%의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치기 귀찮을 수 있으니까 영상 설명과 댓글에도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컴퓨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